진짜 뇌성남인 줄 아는 게 같이 해외를 가는데 비행기에서 그 해외 그 스튜어디스라는 영어를 너무 막 진짜 시키는데 아, 진짜요? 김종민 씨가 생각하기에 이제 난 멀리서 보이니까 아니 뭘 그렇게 한 10분을 시키고 앉았더라고. 야 종민이가 바보 연기하는 거구나. 나중에 밥이 나왔어요. 아 먹다가 이래. 그래서 야 종민아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이거 안 시켰어요. 김종민 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 그 궁금했어요. 아니, 뭐예요? 저는 진짜 해외 갈 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외국 분들하고 대화 안 돼. 보기는 유창해 보였구나. 되게 유창해 보였어요. 아, 되게 넉넉해. 소통이 여러 갈린 거네 그냥. 우리 저 김종민 씨가 간헐적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놀란 게 저 문제적 남자잖아요. 그 이제 천재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맞아요. 그 리얼로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작가들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1초 만에 문제 맞죠? 깜짝 놀랐어요. 보통 막 스펙 좋은 분들도 하나 맞추고 가면 다행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IQ 테스트 같은 걸.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손 움직이기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막상 그, 이런 그, 천재기가 발현이 되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진짜 천재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희들도 많이 하는데. 아니, 어제도 저랑 역사여행을 하고 왔는데. 3.1 운동의 배경이 아닌 것은 이라고 거의 수능 문제를 선배님 시켰는데 그걸 바로 맞췄어요. 와. 그러더니 뭐 1박 2일 가서는 태정태세 문제에서 못 외우고. 아니 어떤 게 진짜 김종민 씨 모습인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려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이게 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방송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닌가. 방괴 방괴. 예능이 만들어낸 방괴 방괴. 우리 예능이 만들어낸 괴물. 그게 김종민이 아닌가. 아니 진짜 무서워. 어떨 때 그렇죠. 이게 사실 무서워. 왜냐면 너무 이 천재적인 그 프로그램에 맞는 진짜가 뭐예요.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예. 와,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방송이 최적화되어 있는 역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제 김종민 씨가 도대체 천재냐 바보냐 의견들이 분분한데 실제 확인을 위해서 멘사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진짜요? 예. 아, 본인도 봤어? 궁금해서? 예. 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봤는데 스스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한 156점이 최고 점수라고. 예. 156을 넘으면 다 156으로 찍혀요. 네. 아, 200이 나와도 156. 그 이상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제 스스로가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을까? 자꾸 혹시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몰라서 나는 저런 개점이 좀 공부 많이 안 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천재라고 하고 뭐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나도 혹시 나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나? 있을 수 있지. 나 이 사람도 한번 놀라게 해보자.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풀었어요. 와 대박. 하나씩 하나씩 다 풀었어. 꼼꼼 맞아. 솔직히 마지막에 몇 개 못 풀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푸니까. 그래서 시간 없어 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탁탁탁 하고. 딱 지금 기다렸어요. 근데 점수를 딱 기다렸는데 100점이 나와. 와, 맞았나 봐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아이, 100이라는 거야, IQ가. 100이라고? IQ 100점이 아니라. 100점이 아니라. 난 만점 받은 줄 알았어요. IQ 100. 100점을 받았던 거야. IQ 100이라고 그래서 네. 어떻게 100이 나왔냐. 그랬더니 100 밑으로는 다 100이라고 하더라. 아, 이거 측정 불가구나. 위로 측정 불가, 아래로 측정 불가. 100이? 너무 실망했어요. 아, 이게 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멘사 테스트 사상 최하 점수였다고. 아, 진짜 너무 웃긴다.